마켓 무버입니다. 한국 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편입이 예상되지 않았던 서프라이즈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수혜주 찾기에 부지런히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류와 교육 업종에 내린 가뭄의 단비가 밸류업 지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종들이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까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인데요. 경기 소비자 섹터의 상대적인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의류주와 교육 서비스주 코스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2023년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언더퍼폼해 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밸류업 지수 편입 이벤트가 수급상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 가능한 이벤트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힐라홀딩스와 메가스터디 교육이 특히나 밸류업 기업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2025년 실적 회복 가시성이 높은 상황인데다가 또 배당금 상향 혹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 실질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데다가 브랜드 이미지도 계속해서 탈피하고 있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휠라 홀딩스, F박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휠라의 리브랜딩 작업이 올해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리브랜딩 작업을 펼친 바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라인 휠라 플러스를 출시했는데 이 프리미엄 라인이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저가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이미지 변신이 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패션의 해외 진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K패션 수혜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K패션이 요즘에 이제 K뷰티, K푸드 못지않게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K패션 브랜드 인디 브랜드인데 일명 삼바, 마르댕킴, 마르디가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3마 중에 두 개의 마 브랜드에 대해서 중화권 리테일 사업을 본격화한 바 있습니다. 마르디의 경우에는 올해 해외 매출액 목표치를 500억 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의 매출이 휠라 홀딩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국 매출일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대장주의 옷을 입은 휠라 홀딩스 주가도 엣지 있게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세경하이테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경하이테크가 오늘 시장에서 5%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5,5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딱 좋아하는 패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좋아하기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를 조금 보면은 일단 뭐 이 중소형 스마트폰 IT 기기 쪽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기기에 이제 광학 필름을 특수 광학 필름을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서서히 다시 또 실적이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폴더블 쪽이 최근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수요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 롤러블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이 폴더블용 특수 필름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에 삼성이 롤러블 스마트폰을 또 만들게 된다면 이 롤러블 스마트폰에 필름을 또 독점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롤러블 스마트폰은 어떤 겁니까? 이제 쭉 펼치면 이제 화면이 이제 감겼다가 쭉 펴지면서 늘어나는 LG가 먼저 맨 처음에 개발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 LG가 개발을 하면서 이 사업을 좀 접으면서 그 스마트폰들, 롤러블 스마트폰을 임원이나 개발진에게 좀 나눠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중고로 3, 400에 거래가 된다고 해요.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경 하이테크 쪽에 기대 수급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실적도 조금 뭐 부진해서 이제 지난 작년까지 조금 뭐 굉장히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다가 올 연초에는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나오는 것을 보아하니 지난 2023년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상으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금 또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막 하향 단계에서 일봉상 20선 자리도 지금 몸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력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6,900원에서 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 상승력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잘 관심 있게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롤러블 스마트폰이 시장의 또 다른 좀 테마가 될 것 같다라는 직감이 듭니다. 일단은 벌써부터 뭐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실적 또 얼만큼 늘어나는지 주가는 어떻게 연결해서 잘 갈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볼 만한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인데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잘 갑니다. 7% 가깝게 상승세 127,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8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고 오늘까지 하면은 9거래일인데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만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IRA법 때문에 뭐 시장에서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상당히 좀 강하죠. 우리가 지금 전구체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의 제품을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들에서도 80%의 전구체를 중국으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IRA법으로 이제 지원 자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 쪽 회사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전구체를 수직 계열화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생산 캐파를 늘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의 테네시주에다가 지금 현재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 연장을 만들고 있고 양극재 공장에다가 전구체까지 수직 계열화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이제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인트 벤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캐나다의 퀘벡주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IRA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금 중국의 전고체를 받아서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고체를 갖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몰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미국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는 에코프로 멀티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10만 원대에서 이제 하방 경쟁을 좀 만들어냈고요. 전 고점 부근을 보더라도 15만 원을 돌파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단기 상승 흐름이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 부분은 물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에코프로 몰티가. 괜찮았는데 올해 1, 2분기가 영업이익 적자를 봤습니다. 2분기 연속 적자를 봤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뭔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실적이 너무나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려왔고 이제는 하반기 실적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동사는 또 전구체 중에서도 하이니켈 쪽 전구체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 전구체에 들어가는 87%가 니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니켈 전구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영업 적자 아니라 영업 흑자로 좀 전환되면서 매출 또한 지금 현재 급격하게 2분기 동안 캐즘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캐즘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상반기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뭐 7%는 오르고 저점 대비해서도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올라왔지만 여기서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적어도 저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계속 최근에 계속 올라왔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뭐 픽아웃되고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립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 20만 원. 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조금 좀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말씀처럼 지금 미국 측에서는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을 좀 대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에코프로머티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 앞으로 호실적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맥스입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사이맥스도 오늘 6%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업들이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이송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 일단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일단 전년도 영업이익이 71억인데 현재 이제 두 개 분기만에 벌써 영업이익을 97억 원을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 보면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00% 가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HBM 시장이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이제 이 패키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 장비 TC 본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장비잖아요. 근데 이 사이맥스가 후공정 쪽에 이송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인데 이미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자산 대비 고평가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를 노린다면 오히려 이 사이맥스 같은 종목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이득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20선을 살짝 올라타면서 지금 막 올라가려고 있는 추세예요. 이미 이제 막 바닥은 충분히 다진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린빌 법칙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평선과의 이격도 상당히 많이 이제 벌린 상황으로서 딱 지금 매수 사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력은 최소한 한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가 조금 더 잘 나온다면 약간 중기적으로 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이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